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아이고 다리야. 오늘은 제가 갯바위 쪽에 이게 공수마을 갯바위 쪽에 제가 청소를 한번 하러 와봤습니다. 지금 한 바퀴 다 돌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줬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쓰레기를 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낚시를 오면은, 낚시를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나갑시다. 제가 노트라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참 오래 전부터 보면은 지금까지 현재 본다면은 진짜 갯바위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갯바위를 돌아다니면은 이런 거 막 두 개, 세 개 막 이런 거 주워 가지고 나갔는데, 참 요즘에 들어서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진짜 지금 요 갯바위에서 이렇게 큰 갯바위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요 정도 주웠다 그러면 많이 주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 우리까지 다 안 채웠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또 맞아 한 마디를 치워서 제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저 위에 지금 낚싯대 하나하고 가방하고 보이시죠? 저거는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저거를 나눔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갯바위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저 유튜브에 저를 아신다 하면은 닉네임만 밝히면은 저거를 드린다고 앞에 영상에 한번 올렸죠. 그쵸? 그래서 저는 내가 낚싯대를 청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알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저 안에 손만 조금만 넣고 자그를 열면은 손만 조금만 넣고 나면은 뽑게 하는 거죠.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청소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여기 청소는 지금 다 끝났고, 그리고 요번에 그 또 유튜브 팬분께서 이렇게 저 재활용 마대까지 구해가지고 저인데 주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하고 낚시하러 참 많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름은 안 밝히고 이렇게 마대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보고트에 또다시 쓰레기 봉다리를 몇 개를 가져 나오고 이래 합니다. 가져 나와서 치우고 이래 하는데, 좀 요번에는 이 마대를 기장 쪽에 그를 제가 몇 장을 얻었습니다. 많은 거는 아닌데 몇 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앞으로 그 마대가 다 끝날 때까지, 어저께 사실은 한 군데 또 청소를 했습니다. 어저께 한 군데 청소를 하면서 이불로 영상도 안 하고 뭐 사진도 안 찍고 그대로 나갔었습니다. 그대로 하나 줬고 그래 나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이 많이 긁어졌다. 마이크 선이 긁어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